안녕하세요.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장 이희문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과연 쌍꺼풀 모양이 미울 때 왜 그런 것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분 보시면 이렇게 눈이 꺾여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쌍꺼풀이 얇습니다. 그리고 눈 안쪽은 기울었습니다. 대개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나 심지어는 병원 원장님들도 쌍꺼풀이 풀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덮여 있는 것은 쌍꺼풀을 애초에 잘못 디자인해서 그렇다, 아니면 더 처져서 그렇다, 모든 걸 쌍꺼풀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. 물론 쌍꺼풀의 모양도 이 눈 모양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나 실력 있는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이 눈의 모양과 쌍꺼풀의 모양 두 가지는 틀림없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이분은요, 물론 가운데 부분이 좀 처졌는지 모르지만 눈 자체가 꺾여 있는 것입니다. 즉 눈매 자체가 꺾여 있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꺾인 걸 교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그 자연스러운 눈매가 나오는 것입니다. 눈매 자체, 즉 속눈썹 모양을 잘 만들고 그 위에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